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수에 위치한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 거북이 아시죠? 바다 거북이를 여기서 최초로 부화시켜서 뭐 이렇게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 요번에 또 아기 바다 거북이가 부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가면은 아기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뭐 물범 등등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다양한 어종들을 굉장히 이쁜 친구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오,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는 비바리움이 있고, 오 뭐야, 아 피규어구나. 오 뭐야, 아 나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네. 우리나라 무당개구리 같거든요. 오 대박. 와 이거 되게 특이하게 해놨다. 아 진짜 처음 오니까 너무 생소해요. 아쿠아 가든 제가 제일 좋아해요. 도롱뇽 중에 제일 좋아해요. 이 친구 말고 이 아울러톨, 이 알비노가 아니라 이 하얀 거,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 여기 알 붙였다. 알 났네. 우와. 여기 파이어벨리 뉴스2까지 있어요. 오 들어오자마자 아프리카 펭귄.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바다 가보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좀 관람동선에서 좀 봅시다. 우와. 그리고 소개시켜드렸던 이끼민숭이가 있네요. 이 영상을 나중에 제 거 영상 찾아보시면 이끼민숭이가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있고 한데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나리도 있네요. 와 그리고 블록비시. 이게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네.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엄청 평범하고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수압 때문에 이제 심해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얼굴이 부풀어서 이런 거고,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그다음에 앵무새, 투옥에 뭐 이런 거. 아 저 플레인 저것도 키워야 되는데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 진짜 특이한 애들인데 헬리키시르프라고 해서 지금 엄청 컸네. 얘네들은 지금 불가사리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새우인데 불가사리를 먹습니다.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고. 여기 보면은 이런 느낌을 먹고 왔는데 이거 손뱅이? 아 신뱅이? 이게 뭐죠? 네 신뱅이가 맞습니다. 프로코피시라고 부르고요. 머리 위에 있는 돌기로 낚시를 해서 네. 다가오는 작은 물고기를 삼켜놓는 아주 특이한 친구예요. 어 벨루가 있네요. 자 벨루가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벨루가 아, 되게 이쁜 것도 되게 요리를 판매하시네요. 오, 오 신기해. 갑자기 뛰어나오네. 와 그리고 2층에 왔더니 야 여수 바다가 이게 한눈에 들어오네. 아유 아름답습니다. 오 아까 아래에서 봤던 그 벨루가가 여기에서 공놀이하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크네. 오 야 가이양 오스카. 어 여러분 아로하나 이게 그거죠? 네 아시아. 실버 아로하나. 아시안 아로하나. 아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쪽. 와 멋있다. 우람하네. 그리고 여기 가오리들도 있네요. 담수 가오리. 예전에 아마존 갔는데 아마존 시장에서 식용으로 팔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전시가 좀 툭툭하게 잘 되어 있는데 망둥어도 키우네. 망둥어들도 있고. 아 그리고 항상 보지만 제일 신기한 글라스 캣피쉬. 와 얘네 몸이 왜 이렇게 투명한 거지? 보시면은 뼈가 다 보여요. 근데 얘네가 여러분 캣피쉬 메기입니다. 메기. 자, 아우 바다 거북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앞서서 볼 게 진짜 많아요. 뭐 시클리드부터 해서 인디언 나이프, 피쉬, 붕어. 뭐야? 혈액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피라냐들. 야, 아마존에서 잡아 먹어 봤는데 피라냐. 되게 미안하지만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 친구예요. 와! 이 친구는 여러분들 그 기스원 빌런님께서 여기 아쿠아플라넷에 기증한 아로하나인데 여기 있네요. 어우 많이 컸다. 엄청 큰데요? 네 맞아요. 여기 기증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40c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는데 네.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여기 타이거 쇼벨도 있네요. 아마존 캐피쉬. 자 여러분들 그럼 이쯤 되면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우선은 바다 거북이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이게
재밌구만. 여기서 100km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 오, 전 세계에 사는 바다거북이 종류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아기 바다거북들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기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약간 여러분들 약간 실험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쿠아파리 여수에서 바다거북을 담당하고 연구하고 있는 조은빈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와, 여기 저기 발톱 거북이가 있어요. 보고 있어. 네. 네. 아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 바다거북이를 가까이서 본 거는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호주에 가서 자연에 있는 바다거북이를 보고 얘가 두 번째입니다. 와, 얘는 매부리 친구인 것 같네요. 네. 작년에 태어났고 지금 600일이 좀 넘은 친구입니다. 어? 얘가 그 아기바다거북인가요? 네! 아기바다거북이에요. 오! 우와, 곳에 이렇게 컸구나. 지금 보시면은 매부리라고 하는데 매부리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귀한 동물. 네, 맞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애들이고요. 긴갑이 네. 그 보물로 여겨져서 많이 혼액되고 이제 잡히는 애들이에요. 아, 등갑 저거를 가지기 네. 위해서. 아이고. 오, 여기가 이제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귀여운 물고기들도 있네요. 네. 안녕. 아, 닥터빗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몰렸구나. 이게 보면은, 그, 뭐지? 고스트 뭐였는데? 그냥 고스트빗인가요? 네. 아, 블랙 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여기에도 물고기가 있는데, 야, 어딨어? 어딨어? 약간 이런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와, 얘 되게 특이하다. 되게 색깔이 오묘해요. 막 푸른색이나 노란 색깔. 아, 자,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부화장이지만, 이제 성체 바다거북이들이 많은 곳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부화한 친구들이 작년에 부화를 안 해서 얘가 그나마 제일 작은 아기 바다거북이라고 하네요. 자, 수명이 굉장히 긴, 신기하죠, 여러분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여러분들. 또 이게 또 궁금했던 그 뒷공간. 우와, 저기, 요거 메인 수조예요? 네, 여기가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큰 메인 수조입니다. 우와, 여기 있다? 네. 우와! 매부리 바다 거북이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와, 아, 여기 사진이 있네. 처음에 태어나면 진짜 엄청 작고, 손에 올려져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작고 귀엽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크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웅장하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번식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오, 꺼내서 좀 보여주신다고 해요. 우와. 네. 10kg 정도 된 애들이에요. 10kg요? 네. 어휴, 어휴. 아유, 팔 힘이 굉장하구만. 와, 이 친구는 매부리 바다 거북이죠? 네, 매부리 바다 거북이고, 주둥이를 보시면 확실히. 네. 매부리를 닮아있죠. 아, 매부리를 닮아서. 얘네들은 여기서 뭘 먹고 자라나요? 지금 저희는 정갱이랑 크릴 주고 있고요. 아. 오징어도 특식으로 주고 있어요. 보통 자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막 산호? 네. 말미잘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미잘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육식성이다 보니까 육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와, 느낌이 되게 엄청 반지르르하고요. 무튼 힘이 굉장히 좋고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17년도에 국내 최초로 태어난 푸른바다거북. 우와, 진짜요? 네, 저는 푸른바다거북은 조금 동글동글하면서 오, 귀엽게 생겼어요. 좀 달라요. 매부리랑 확실히 다르고 여기 앞발이라고 하나요? 네. 앞발을 왜 이렇게 귀엽게 접었니? 우와, 푸른바다거북이가 진짜 귀엽네. 이거 봐봐요. 좀 온화한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착해 보여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보통 방어적인 행동이고요. 푸른바다거북은 네. 지방들이 초록색으로 보여서 푸른바다거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 그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아, 지방들이 다른 애들과 다르게 좀 푸른색, 초록색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바다거북이라 하길래 푸른바다에서 살아서 푸른바다거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터치하니까 얘가 이렇게 다리 모으는 게 되게 앙증맞아요. 바다거북이들이
전 세계에 이제 몇 종 없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점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자연 속에서 거북이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성별이 너무 단조롭게 이제 암컷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화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방뇨를 하고 있고요. 20년도랑 작년에 방뇨했던 이 개체랑 같이 태어난 친구들이 개체남에까지 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요? 아,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역시 뒷공간. 여러분들 빨리 보세요. 많이 보세요. 여기도 뭐가 있나요? 네, 바다거북이를 하고 산란을 하는 그 수조입니다. 거북이들이 올라오기 되게 편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엑스마우스라고 이제 바다거북이 최대 산란장인데 웅덩이를 파거든요. 아마 이곳도 그렇게 웅덩이를 굉장히 크게 팔 수 있도록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인공적으로 해놓은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바다거북이들이 산란을 몇 달 정도에 하나요? 자연에서는 보통 9월에서 2월 사이에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푸아렘 같은 경우에는 실내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아, 진짜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모래는 여러분들 그냥 모래사장의 그 흙이랑 똑같고요. 지금 당장 산란하거나 부화한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 사진이나 영상을 대체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큰 웅덩이에 알들을 넣어가지고 산란을 하고 다시 묻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곳에는 몇 종류의 바다거북이들이 있나요? 지금 4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7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부리, 푸른 바다거북, 근데 두 종은 또 어떤 친구들이죠? 푸른 바다거북이랑 올리브 바다거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얘 저보다 커요. 등치가 저보다 큰데 이게 멀리 있어서 그렇지 진짜 크거든요. 애야 일로 와봐. 애야 이게 새끼래요 여러분. 얘가 16년도에 나고야항에서 태어나서 이제 영국 네. 쪽으로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데리고 있는 애예요. 아 그래요? 10살도 안 된 애기. 이게 거북이들은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오리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가오리가 여기 와서 막 밥 달라고 막 그러고 여기 거북이 있고 저기 상어랑 물고기 있고 저기 바다거북이가 저거 뭐 먹겠다고 저기 있는데 쟤도 저거 사료 먹나 보구나. 아니면 노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우 신기하다. 여기 상어 블랙딥샤크. 오 좋아. 와 이 친구는 제가 진짜 한번 꼭 끌어안고 싶은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커요. 무튼 이게 새끼라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혹시 얘는 무슨 거북이에요? 얘도 대성 바다거북이에요. 아 진짜요? 얘가 같은 성체고요. 우와 보시면 와 꼬리가 있구나. 자연에서는 이제 산호, 말미잘, 뭐 생선 뭐 다 먹죠. 안녕 아요. 아. 키우는 수로 아, 새끼가 태어나면 여기서 맨 처음에 완전 아기. 네, 완전 아기. 아, 지금 현재 알이 산란을 안 했기 때문에 없지만 산란을 하면 이게 가동이 되고 여기서 부화를 하면 열로 옮겨지고 여기서 키워지다가 넓은 곳으로 가는 거군요. 신기합니다.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물 틀면 물 나오고 물 빠지고 뭐 이렇게 이물질 걸러지고. 야,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이제 성체급의 바다거북이들이 있다고 해서 볼 것 같아요. 왠지 부르면 올 것 같다. 얘네들은 왠지. 오우와. 오미 크네 크네. 붉은 바다거북이 새끼. 아 새끼. 네 여러분들 바다거북이 새끼. 나고야가 어디죠? 나고야 일본 나고야항. 나고양? 나고야항. 나고야항? 그 바다거북 번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인공증식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네. 바다거북 사육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안녕. 아이고야. 악수. 옳지. 아유 하이파이브 성공. 그래 악수. 아 얘 입 벌리네. 너 안 되겠다. 영롱해요. 가만히 있네. 와, 올리브 바다거북.
아, 얘가 올리브예요? 오, 너 진짜 올리브 색깔이구나. 지금 등에 보면 보이시죠? 저 이런 거를 사실 막 긁어주거나 그러고 싶어요. 근데 긁으면 손톱에 떼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사육사님들이 아마 떼줄 거예요. 와, 크다 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체감이 안 돼서 이게 참 아쉽네.